안녕하세요, 박정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이드와 쇼 메소드 기능을 이용을 해서 개체를 감추게 하고 보이게 할 건데, 그때 해당 요소를 캐치할 때 SRC라는 속성의 값의 일부분이 일치한다면 그것을 캐치해서 보이게 하거나 감추게 하는 기능을 동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이디가 시즌인 요소, 아이디가 시즌인 요소에 뭐 자손의 자손 포함해서 인풋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클릭을 한다면 동작을 하는 거겠죠. 지금 우리 걸 보면은요, 아이디가 시즌인 요소가 이거예요. 이것의 하위에 있는 자손들, 이것의 하위의 자손들, 지금 현재 첫 번째 자손들밖에 없기는 해요. 하지만 자손의 자손이다 하더라도, 인풋이 자손의 자손이다 하더라도 그것을 클릭을 하면 동작을 한다는 얘기죠, 여기가. 자, 그리고 그럴 때 클릭을 했을 때, 자, 해당하는 선택자 부분이에요. 해당하는 선택자 부분에 시즌이라는 아이디의 하위의 하위의 하위더라도 해당하는 모든 자손 중에서 src라는 어트리뷰트에 snow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기만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면은요. 자, src라는 어트리뷰트의 값에서 snow라는 키워드가 앞이든 뒤든 가운데든 들어가 있기만 한다면 동작을 한다는 얘기죠. 하이드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것은 자, season이라는 아이디의 첫 번째 자손이 버튼이어야 해요.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첫 번째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snow라는 season이라는 아이디, 명이 시즌인 것에 첫 번째 자손에서 버튼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고객이 클릭을 한다면 함수가 동작하게 되는데, 자, 그럴 때 아이디가 시즌인 요소의 첫 번째 자손이에요. 첫 번째 자손을 인식을 하는데, 현재 첫 번째 자손은 HE, IMG, BR, input 버튼이 다첫 번째 자손이네요. 거기에서 src라는 어트리뷰트의 값에서 스프링이라는 단어가 앞이든 뒤든 들어가 있기만 한다면 캐치해서 쇼 되는 거죠. 자, img가 있어요. 여기에서 src라는 어트리뷰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스프링이라는 단어가 앞이든 뒤든 가운데든 있기만 한다면 쇼가 되는 거죠. 자, 지우고 한번 우리가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디명이 시즌에서 그 시즌인 요소의 하위의 모든 요소 중에서 인풋이 있다면, 그것을 유저가 클릭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클릭을 했다면 함수가 동작하는 거예요. 사용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아이디가 시즌인 요소에 자, 자손 모든 자손 중에 어트리뷰트라고 한다면은요, 여기서 빨간 글자 있죠? 그 HTML 마크업에서 ID, SRC, type, value, alt 이것이 다 어트리뷰트고요. 이 안에 적는 거예요. 자, 어트리뷰트 중에 src라는 어트리뷰트에서 해당하는 값이 snow라는 단어가 앞이든 중간이든 그 글자가 있기만 한다면 이라는 것이 이거죠. 이거죠. 여기에서 자, 큰 따옴표는 이미 사용을 했으므로 작은 따옴표를 열자마자 닫아요. 그 사이에 snow라고 적습니다. 그럼 snow라는 글자가 키워드가 있기만 한다면 앞이든 뒤든 가운데든 하이드가 되겠네요. 자,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세요. 자, 눈 이미지 감추기를 클릭하면 감춰졌어요. 자, 이번에는 복붙해서 수정해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순서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손에서, 아까는 자손의 자손 모두 포함해서인데 이번엔 첫 번째 자손에서만 버튼이 있다면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마크업한 거는 다 첫 번째 자손이에요. 섹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첫 번째 자손이긴 해요. 자, 거기에서 버튼은 이미지 보이기 기능을 하는 거죠. 할 예정이죠. 그래서 자, 버튼을 클릭한다면 자, 이번에는요. 요소가 시즌 1 경우에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해 놓을게요. 요소가 시즌 1 경우에 자, 첫 번째 자손. 자, children이에요. find는 자손의 자손이고 현재 지금 find 해도 상관없어요. 응? 상관없어요. 자, children 첫 번째 자손에 자, 어트리뷰트가 src라는 어트리뷰트에 이번에는 spring이었죠? show 하는 거는 spring spling이라는 단어가 앞이든 뒤든 가운데든 보이기만 있기만 한다면 show 시켜라. 자, 저장을 하세요. 그 다음에 실행해 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봄 이미지 보이기를 클릭하면 봄 이미지가 보이고요. 눈 이미지 감추기를 클릭하면 눈 이미지가 감춰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jQuery 기능의 hide와 show 메소드 기능을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 해당하는 요소를 캐치할 때 attribute에서 src 속성 값에서 일부분의 단어만 일치하더라도 일부분의 글자만 일치하더라도 캐치해서 동작하는 기능을 공부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